몰아붙이는 통에 입도 못 대보고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섣불리 얘기했다가 그야말로 불난데다 기름 붓는 격이 되겠어. 너집 식당 개업하고 난 뒤에 자리도 잡히고 명태 마음 잡고 또 무슨 일인지 시작하면 동생 마음도 좀 수그러들지 않겠니? 명태도 명태지만 나중에 아시면은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 저한테 많이 섭섭해하실 거예요. 너희들 잘 되기 바라는 건 동생도 마찬가지야. 우선 그 일은 뒤로 미루고 저 이따가 점심시간 지나거든 나하고 좀 가볼 때가 있다. 아유. 아유 장모님. 그래 뭘 봐 왔어. 손질할 게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아유. 그냥 앉아 계세요. 내가 무슨 꼴이야 이게. 사장 소리 들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주차 관리나 하고 앉아있으니. 이래가지고 언제 우리 선미 성희를 만나나 그래. 책 쌓이고 손님 나가요. 너무 자상하세요. 손 아픈데 서비스 해야지. 아버님한테 맨날 이런 서비스 받을 수 있다면 손 안 나와도 좋겠어요. 흉은 안 나볼까? 에? 에, 치료만 잘 받으면 흉까지는 안 남을 거래요. 그만하기 다행이다. 어서 먹어. 네, 아버님도 드세요. 너한테 아기가 없다는 건 잘 알아. 그런데 말이다, 집안일에 너무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제 그 어른들 왔을 때도 말이야, 네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았어. 하여튼 어찌됐든 이젠 집안에 어른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님은 저 위로해 주시기 위해 점 사주시는 게 아니라 야단치기 위해 불러내신 거군요. 아, 그 야단치는 걸로 들렸냐? 아버님, 저 오늘 아침에 어머님한테 별말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지수일로 네가 이러니 저러니 말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어머님 말만 믿고 그러세요?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지수 입장이... 정말 너무하세요. 민아 아빠나 제가 아가씨 걱정을 얼마나 하는데요. 하나뿐이 없는 동생 그럼 모른 척하란 말씀이세요? 알았다. 진정해라. 아버님은 민아 아빠나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모르세요. 아버님 재혼하시면 달라지실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새어머니 편만 드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겠구나. 너하고 말하기가 겁이 난다. 저희가 보기 싫으시면 그냥 나가라고 하세요. 네가 내 말 오해한 모양인데 니들이 나간다면 잡진 않을 거야. 하지만 쫓아낼 마음도 없다. 어머니하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완전히 잡혔어, 잡혔어.
난 네가 조금만 다른 가족에 대해서 배려를 해줬으면 해서 하는 얘기다.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라. 식사 마저 해. 아버님, 저도 어머니와 한 약속 지키고 싶어요. 저도 어머니하고 친해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고맙다. 어이, 어서 오세요, 여사님. 수고가 많네. 예. 자기 좀 보러 왔어? 네, 보세요. 작지도 크지도 않고 아담스 참 좋네요. 무연이랑 하고 싶다는 식당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야. 이 식당도 엄마 거예요? 분양받아서 세 놨어. 이번에 이 사람들이 다른 걸 해본다고 가게를 내놨어. 마침 잘 됐지 뭐냐. 김서방 어때? 괜찮겠어? 아휴, 감지덕지죠. 그 무영이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무영이도 봐야지 그럼. 언제까지 비워줄 수 있겠어? 저희들이야 뭐 보증금만 빼주시면 지금이라도 비워드리죠. 그럼 돼. 그래. 아,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집에 가자. 저녁 먹고 놀다가. 아, 안 돼요. 저녁 장사는 해야죠. 하루쯤 쉰다고 어떻게 되냐? 하루 쉬면은 우리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상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장사해야죠. 그래, 네 말이 옳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단골 한 사람을 보고도 문을 열어야 하는 거야. 그래, 알았다. 야, 너 미국 안 갔냐? 미국을 왜 가냐? 살기 좋은 데다 놔두고. 아, 그럼 애들이랑 네 와이프는? 아, 거기 아직 있지. 그가 공부 마치고 들어올 거야. 야, 그나저나 넌 어떠냐? 사업은 잘 돼? 아이고, 그렇지 뭐. 요즘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 야, 너 뭐 투자할 만한 아이템 없냐? 자식,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해? 유산 상속을 좀 받았지. 아, 시골에 어머니가 묻어놓은 땅이 있었는데 그게 개발돼서 한 수십억이 됐어. 아니, 정말이냐? 그래서 요새 뭐 좀 사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야, 박명태, 너 봉자 맞구나. 너 미국 간다는 핑계로 나한테 얻어먹은 수준 얼마인지 알지? 엠마, 아니 그럼 좋은 일 있으면은 한 잔 그거 싸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런 거 한 방에 갑니다. 언제 날 잡아서 애들 다 불러 모아. 오늘 날씨 참 좋지.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우리 은하가 시험에 붙었어. 어머, 정말 잘됐다. 아유, 축하해 혜경아. 아유, 이제는 너 한시름 덜었겠다. 그동안 은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니? 아, 그래. 무거운 짐 하나 내려놓은 기분이야. 이제 은주일만 잘되면 더 바랄 게 없겠어. 네 말만 믿고 괜한 일에서 선옥이한테 한 소리 들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재혼할 생각도 없는 애를 소개했다고 툴툴거리지 뭐야. 자기 조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냐고. 재혼 소리 좀 그만해. 혼인 신고도 안 했어. 어쨌든 이래저래 미안하게 됐다. 우리 은주가 사람 보는 눈이